안녕하세요. 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괴안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두 개동으로 되어 있고 15층 건물에 총 81세대로 되어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현장입니다. 81세대 중에 63세대는 조합원분들이 분양을 받으셨고 나머지 18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분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호선 역공역과 1호선, 7호선이 같이 다니는 온수역을 도보로 둘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거의 서울 구로구와는 가깝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22평형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22평형 지금부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층 건물에 81세대이고요. 주차는 자주식 1열 주차로 100% 주차가 가능하신 현장입니다. 교통은 1호선 역공역이 500m, 1호선과 7호선이 같이 다니는 온수역이 800m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 버스 정거장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트와 재래시장도 인근 거리에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모습입니다.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가운데 문두 칸은 전신 거울로 마감되어진 모습입니다. 좌측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들어오시면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2평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다 보니 방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안방 제외한 나머지 두 방이 사이즈가 똑같은데요. 3m, 2m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나 책상 놓으시고 성인 가족 한 분이 사용하시기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사용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방 옆에 같은 사이즈의 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3m, 2m 사이즈고요. 뭐 가구 배치하고 쓰셔도 되시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어떠실까 하네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에 바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인데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널찍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코너 선반도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공용 욕실이 전반적으로 밝은 계열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집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이 창문 쪽이 3m고요. 좌측이 3.1m, 그리고 우측도 3m인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4인용 소파는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자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맞은편이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오른쪽에 냉장고 한대 자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위에 주방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바람으로 환기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3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후드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식탁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4인용 식탁병도 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m, 3m 사이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고 쓰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크지는 않지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앞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크지는 않은데 서서 샤워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구조를 다 보셨고요. 부천 괴안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